노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삶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살았는지, 순간순간들의 에너지가 모여서 인상을 만드니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If you say I'm going to or I will have, then it stays 만약 out there in the 당신이 future. 나는 어디 어디에 갈 The 거야, universe 나는 tells you. 무엇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미래 시제로 말한다면 그것은 항상 미래의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과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제공하죠. 언제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긍정적인 확언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생각을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것들을 밀어냅니다. 당신은 살면서 좋은 것을 얻을 뻔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놓친 경험이 있지 않나요? 만약 그때 당신의 정신적 상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긍정적인 확언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들죠.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건강에 대한 확언이 아닌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야 하죠. 나는 이 차가 너무 싫어. 더 이상 이 차를 타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은 멋진 새 차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 차를 산다고 해도 아마 그 차를 금방 싫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신이 확언해 온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새 차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나의 모든 필요에 맞는 아름다운 새 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의식과 생각의 법칙 아래에 있고, 오직 우리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특정한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과정을 바꿀 때 당신 삶의 모든 것 또한 바뀔 겁니다. 비난은 단지 또 다른 부정적인 확언일 뿐이니 그것에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부정적인 확언들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세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나는 내 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신 나는 내 몸이 사랑스럽고 감사해. 나는 돈이 충분히 없어. 대신 나의 삶에는 충분한 돈이 항상 흘러 넘치고 있어. 나는 아픈 것에 지쳤어. 대신 내 몸은 자연스럽고 활기찬 건강으로 돌아가고 있어. 나는 너무 뚱뚱해. 대신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고 있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대신 나는 항상 사랑을 발산하고 사랑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 나는 재능이 없어. 대신 나는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있어. 내가 들어갈 직장이 있을까? 대신 나에게는 멋진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처음 변화를 시작하고 당신의 생각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된 예전 나의 생각일 뿐이야. 난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가능한 빨리 그것을 대체할 긍정적인 생각을 찾으세요. 가능한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쓰라림, 원망, 비난, 죄책감에 대한 생각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이럴 때 확언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대체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어. 모든 것이 내 최고 이익을 위해 잘 되어 가고 있어. 이 상황에서 좋은 일만 생길 것이고 나는 안전해. 이 간단한 확언이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또한 당신의 이러한 생각을 부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확언을 공유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혼자 간직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친구들이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라고 말할 겁니다. 뭔가 많이 달라졌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얘기해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사용할 첫 번째 확언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건강에 대해 얘기해 보죠. 만약 당신이 더 나은 건강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몸에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노는 또 다른 화근이고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의 일부를 싫어한다고 당신의 몸에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세포는 당신이 가진 모든 생각을 매우 잘 알고 있죠. 당신의 몸을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인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든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한 음식과 음료를 먹이고 충분한 수면을 주고 행복한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몸은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만약 정크푸드를 먹이고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고 소파와 한몸이 되고 잠을 자지도 않고 항상 투덜거리고 불평한다면 몸 안의 세포는 악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몸이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병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함으로써 결코 좋은 건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사랑과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랑을 당신의 몸에 쏟을 수 있죠. 애정어린 손놀림으로 토닥토닥 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몸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픈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다루어 주세요.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빨리 낫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단지 의사에게 가서 정상을 치료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주도록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것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항상 알려주고 있죠. 당신은 건강에 대해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몸을 돌보는 것이 더 쉬워지니까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책들 중 하나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정신적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죠. 자신의 건강 플랜에 기꺼이 참여하세요. 저는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삶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몸은 우리의 내적 생각과 믿음의 거울이니까요. 만약 우리가 경청할 시간만 있다면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몸 안의 모든 세포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말하는 모든 단어에 반응하죠. 찌푸린 인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즐겁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해서 그런 인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얼굴과 몸은 일생 동안의 사고 패턴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죠. 당신의 나이든 얼굴은 어떻게 보이길 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